54세 남자 사주 감정합니다. 무신년 갑자월 임자일 임인씨입니다. 대운수 9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대운입니다. 임자일주가 원숭이띠 지달 진할 호랑이씨에 태어났습니다. 임수일간은 큰 바다입니다. 큰 태평양 한강 큰 물인데 이거 알지요. 지식이 좋은 사주요. 총명하고 계교가 깊습니다. 수 큰 물이 자월 이것도 뭐 작은 물이죠. 자수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뭐 그냥 태평양입니다. 사주에 임자 일주에 자월에 이거 지금부터 물받아죠. 그리고 임인시 수가 네 개가 있어요. 월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신자진 수국이 된 사주예요. 그러면 그냥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물바다예요. 그래서 수가 강하고 네 개. 목, 내 설계하는 나무가, 큰 소나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 재물을 할 때는 하가 없어요. 하가. 하가 없지만은 재물 때문에 뭐 70 하운이 78세까지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78세까지 대기를 한 걸로. 그 토, 내 자식을 나타내는 갈록, 자식을 나타내는 토가 하나가 있고, 금, 어머니를 나타내는 금이, 금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사주는 전체적으로 신앙한 사주의 월지를 등용해서, 이 물이 큰 바다고 물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겨울에 신앙하니까 하가 필요합니다. 하가 없어. 그리고 이 하가 오면은 이 사주는 그 대박 나는 사주예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은 하다. 불이 필요합니다. 재물이요. 숫자는 2, 7, 빨간색, 여름에 되기를 하고, 내가 태어난 남쪽, 남쪽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 디얼, 리얼, 티겟, 티겟이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 물이 강하니까 이 사주는 지가 두 마리에요. 이게 전부 다 물이야, 급제야. 그래서 급제를 극하는 정간, 기토, 토가 필요합니다. 작은 어. 토는 숫자는 큰 산이나 토가 필요해요. 숫자는 05, 노란 색깔, 여름에 되기를 하고, 중앙, 위치는 중앙, 이응, 히엇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대폰부로에 하토가 되기를 하는데, 27, 05,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것이 되기를 합니다. 격국은 이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이 양인이에요, 양인. 급제인데, 급제라는 것은 동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급제라는 것은 내 형제 친구, 이복 형제, 이런 이복 형제가 있는 사주고, 내가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양인이라는 것은 칼입니다, 칼. 칼인자에 칼을 갖고 있는 사주인데, 자, 급제 양인이면은 조선의 집에 있지 아니하고, 외양은 경야 유한테 하더라도 내심은 무자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양인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좀 적막합니다. 그래서 격국이 양인기인데 일단은 대장보고 파랑만장하다. 그런데 갑자기 스타가 된다든가 불세출의 계획을 열사 군인으로 출세하는 사주예요. 그런데 뭐 연주에 일찍 그 편관이 토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살인상정격이 돼가지고 초년에 뭐 판검사가 된다든가 운동선수 뭐 이런 관리직으로 뭐 출세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연주 조상자리 편간 편인이니까 초년 운세는 뭐 외국을 평력하진 아니면 뭐 행사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렵다 하는데 대운이 좋으니까 막 19세부터 대발복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사주에 신자진 수국이 있고 장성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크게 출세하는 사주입니다. 뭐 사법관이나 아니면 의사. 의사로서 크게 출사하든가 운동선수 이런 걸로 크게 출사할 수 있고 내 부인도 여장부예요. 여장부. 그런데 조금 뭐 여장부인데 좀 파랑만장하다. 말년에 가면서 비견 식신이니까 뭐 급제 비견이 식신으로 설계되니까 이 사주는 식신육이 된 사주예요. 그래서 재성이 없어도 크게 부귀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편생 부귀영하고 인망이 있고 신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주요. 사주는 뭐 대운이 워낙 잘 돌아왔기 때문에 평생 뭐 78세까지 대운이 되길래요. 그래 평생 행복하게 잘 사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뭐 일찍 출세해 갖고 의사나 뭐 이렇게 될수 있는 사주예요. 일찍. 근데 뭐 이건 항상 외국을 병역해야 되고 이 사주는 편재 아버지 척 칠자 태양 태양이 도와야 돼요. 뱀이나 큰 태양 남쪽 빨간색이 있어야 돼요. 고층으로 올라가야 된다. 풍수학적으로는 남쪽 최고층으로 뭐 10층 20층 3층 하여튼 간에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좋은 사주예요. 태양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남양집 뭐 럭키 세븐 칠자가 제일 좋은 사주예요. 그 말년에 가면서 역마니까 많이 움직인다. 그럼 뭐 사주는 식신육이 된 사주예요. 또뭐 재성이 또 재문이 오니까 뭐 식신육이 돼야 신앙해 가지고 뭐 19세부터 재물 병인 대운이니까 외국에도 갑니다. 일찍 외국에 유학도 갈수 있고 이래서 이 사주는 대운이 워낙 잘 도왔다. 사주보다는 대운이 잘 도는 사주이기 때문에 맞다. 고위직으로서 좋은 사주예요. 사법관 사주예요. 생사를 직권을 가질 수 있는 사법관 사주입니다. 뭐 인신충이 있으니까 뭐 역마가 충돼 내가 많이 움직이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다정다감할 수 있고 신자진 소극되어 있는 사주고 장성살이 있고 문무겸비하고 높은 벼슬 오르고 관계에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뭐 판검사도 될수 있는 사주예요. 그리고 대운이 뭐 전부 다 양팔돈이에요. 전부 다 무신, 갑자, 임자, 이민 이렇게 돼가지고 연애 결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양팔돈이나 음팔동 되면은 연애 결혼을 한다. 1세부터 18세 을축대운은 상간 정간이에요. 천년 운세는 좀 호색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인이니까 이 홍염살입니다. 그래 이 사주 여자한테 인기 있는 사주야. 조금 뭐 도화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다. 그렇지만 뭐 재주와 하시기 좋지만 약간 몸이 약할 가능성도 있고. 뭐 음악 무용 배우 이런 것도 잘할 수가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초년에는 좀 상간이 정간을 이래 동주가 되어 오니까 잡축 합되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여자를 일찍 만나는 사주예요. 고등학교 때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좀 호색담할 수가 있어요. 일찍 합되니까 여자 인연이 있다. 운세는 뭐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19세 뭐 대운에 병인 대운에 대발복합니다. 초년에 이제 조상전에 편간 편인이니까 뭐 사주적인 현상인밖에 안 되는데 대운 19세부터 돌아오면서 대발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이제 편재가 도우면서 이 사람 편재가 제일 필요한 사주인데 제일 필요한 용신 물이 많은 사주인데 불이 도우니까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불이 도우면서 따뜻하게 해주니까 대발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인 식신이니까 이대운에 뭐 외국에 갑니다. 외국에 역마니까 28세까지 외국에 갈 운세고 29세부터 38세 정묘대운은 정재 상관이에요. 그래서 뭐이 때문에 조금 뭐 불쾌감이 있지만은 자묘무예 정도도 정재니까 신강사주에 뭐 상관 생재가 돼가지고 대기를 한 사주예요. 그리고 39세 무진대운도 편간편간이니까 신자진 수국되면서 갈록이 대기를 합니다. 대기라고 지금 90, 49세부터 58세 기사대운은 굉장히 좋아요. 정관이 오면서 크게 내가 높은 벼슬을 할수 있습니다. 정관이고 또 편재, 편인 병신 합수되면서 대기를 해요. 이 대운은 58세까지 대박 나는 대운이에요. 굉장히 큰 재물이 한 달에 뭐 1억씩 돕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할수 있는 사주예요. 58세까지 대기를 하고
원래 신축년은 대박 납니다. 신축년. 정인 정관 되면서 자축합 되면서 원래 대박이다. 모든 일들이 다 이익이 남아요. 명리에 이익이 나고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된다. 그리고 이제 시지 자식 자리가 공망이에요. 공망인데 뭐 자식이 힘이 되지 않는데 없거나 인신 충이 되면서 공망 해소가 된 사주예요. 그리고 뭐 내년 이민년은 뭐 역마죠. 그런 약간 이동수가 있다. 비견 식신이니까 대길하다. 비견은 식신으로 설기되는 사주니까 식신유기가 돼가지고 내년에 약간 이동수가 있습니다. 대길하고 56세 계모연도 상관급제예요. 약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대운은 약간 불쾌감이 있다. 그래서 대운이 되기라니까 길합니다. 57세 갑침대운도 식신평가 신자진 수국되면서 되기라고 58, 59, 60 다 재물대운이에요. 대박납니다. 이 사주는 58세까지 큰 재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59세 경인 때문에 경호 때문에 경호도 경금은 편의는 안 좋아요. 그렇지만은 정강 정제와 같이 들어오니까 이 대운은 좌우충되고 하니까 일신이 불안전할 수 있는데 정제가 도는 거예요. 뭐 편의는 안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 오화가 정제가 인호술 하국되면서 좀 사주가 좋아집니다. 이 대운도 괜찮다. 그리고 69세 신미대운은 정인 정관이에요. 그래서 이 대운도 대길하다. 신앙하고 갈록이 대길하고 78세까지 운세는 대길합니다. 전체적으로. 자, 79세 임신대운이 안 좋아요. 신강사주에 비견 편인이 도우니까 안 좋다. 그리고 89세 계유대운은 급제 정인이에요. 이 대운은 또 완전히 안 좋아진다. 도화 대운인데 완전히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일단은 78세까지 되기는 한데 뭐 79세, 89세 이 대운도 그냥 그렇게 90세까지는 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인이 이렇게 자자 양인이 많아요. 월지와 뭐 일지가 양인이 있다. 삼합이 되어 있으나 출생지를 떠나서 원지 가는 사주예요. 멀리 가서 사는 오히려 이 사주는 타양으로 가야 돼요. 타양으로 내가 돌아야 사주가 좋아지는 사주고 하여튼 외국을 병역해야 되고 천년에 그래서 천년에 19세부터 외국에 큰 재물이 도왔다. 타양으로 가는 운세기도 사주가 대운이 잘 도와주고 뭐 크게 성공하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운은 큰 재물을 만진다. 54세부터 한 달에 뭐 1억, 10억도 뭐 그걸 다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천을 기운 대운이고 그래서 이 대운에 대박난다. 58세까지. 그리고 원래 신축년은 굉장히 운세가 되긴 합니다. 하는 일마다 이익이 생겨요. 그리고 10월달은 뭐 무술월 양해 10월달은 갈록이 되기 했어요. 평간평간 11월달 기호는 정인 비견 11월달 기랍니다. 좋은 일이 있고 12월달 편인 급제상관은 12월달은 안 좋아요. 이 사주 겨울이 안 좋아요. 근데 12월달은 괜찮아요. 12월달이 완전히 안 좋을 수 있는데 이달보다 안 좋은 그래도 대운이 되기를 하니까 길하다. 그리고 1월달은 신축을 되기를 합니다. 내년은 연말 돌아오고 내년 2월달 이동수가 있어요. 영마 이민월은 비견 식신 이동수. 3월달 계무월은 급제상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4월달 갑진월은 식신평관 대길하고 5, 6, 7 을사 병호 정미 재물운이에요. 대박납니다. 이사주. 이사주는 항상 5월달 양력 5월 6월 7월달 4, 5미월에 편제 정제 정관 대박나는 사주예요. 8월달 무신월은 평간편이니까 보통이고 9월달은 기해월은 대기납니다. 경술월은 편임
10월 달 편입평가 이것도 보통이에요. 11월 달 길하고 12월 달은 약간 운세가 하락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사주는 항상 여름에 재물이 되기를 하고 대운은 78세까지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사주에는 호래비 살이 없습니다. 호래비 살이 없고 양인 뭐 말년에 압력이 있으니까 편생 말년에 재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59세부터 갑목은 3기가 되니까 길하겠네. 도화는 뭐 유가 도화고 하니까 유금이 도화죠. 전체적으로 닭이 도화입니다. 그래서 뭐 홍염살은 있어요. 역마가 있어요. 역마 많이 돌아다닙니다. 말년에 가면서 장선살이 있으니까 뭐 높은 배수로 오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 때문에 천덕기인 뭐 월대기운이 있으니까 이 때문에 뭐 신이 많이 도와줍니다. 신이 도와준다. 천을기인 때문에 그이 때문이 대박 나는 때문이에요. 58세까지 하여튼 49세부터 58세까지 제일 대박 난다.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판검사면 그냥 뭐 부장검사 되는 운세예요. 병원 원장 최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때문에 58세까지 대박 났습니다. 그리고 양인이 있어요. 이사주 자체가 양인이다. 일지가 양인이다. 초궁이 양인이에요. 어떻게 되나? 내 마누라도 여장부다. 내 부인도 여장부예요. 출생지를 떠나서 원지에 가서 사는 사주입니다. 뭐 사주 자체가 전부 다 잔생을 제왕하니까 튼튼한 사주예요. 공망은 인묘가 공망인데 시지가 공망인데 멀리 연주하고 인신 충되면서 공망자중이 안 돼요. 합되면 또 공망자중이 안 되고 이렇게 뭐 쉬울 때는 공망이 안 되고 이렇게 뭐 내가 태어난 데서 남쪽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 대운이 사주에는 하가 없어. 그래서 약간 불안한데 대운이 하운이 와서 대기를 하다. 양인이 뭐또 삼합돼 가고 일단은 뭐이 사주는 뭐 타양으로 가면은 운이 풀리는 사주 남쪽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뭐 출생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하고 역마가 있으니까 좀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기를 이제 사주고 대운이 좋으니까 편생 대기를 하다. 그리고 뭐 경운법에는 잠자리 방향입니다. 68년생이니까. 남쪽 뭐 풍수 남양지 뭐 고청으로 올라가면 좋은 사주인데 뭐 밤에 주무실 때 피해야 할 방향 이런 것은 머리를 두는 방향입니다. 68년생이지. 남동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됩니다. 잠을 잘 때는 68년 남동쪽으로 머리를 해서 두면 안 되고 동북쪽으로 동쪽이나 북쪽 방향으로 머리를 해서 두고 자면은 되길래요. 동북쪽으로 그리고 뭐 운송이 되니까 뭐 동북쪽이 반환살 방향이고 대박 났어요. 그럼 머리를 동북쪽으로 해서 자면은 운세가 되길 해줍니다. 사는 방향은 하여튼간에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풍수가 되긴 합니다.